남자들은 네, 알아야만 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네,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다른 견해가 뭐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사이에서 네, 뭐에 대한 네, 누가 다루어져야 치료되어져야만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컨디션의 상태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의 커뮤니티 유럽에 있는 커뮤니티 미국에 있는 커뮤니티는 정하는데 다른 지침을 정하죠. 뭐에 대한 언제 치료할지에 대한 고혈압을. 그럼 이제 미국 전문가 그룹은 믿었죠. 뭐라고 믿었냐면 모의 경우에 가벼운 상승, 혈압의 상승인 경우에 혜택은 초과한다는 거죠. 위험을, 치료로부터의 위험을. 혜택이 더 많다는 얘기죠. 아, 그들은 썼는데 지침을 썼죠. 근데 그 지침이 제안하기를 뭐라고 제안했냐면 환자들인데 가벼운 혈압의 상승을 가진 환자들이 슈드 생각된 거죠. 네, 약을 섭취한 먹어야만 한다고 제안했던 거죠. 그러나 유럽에서는 전문가 커뮤니티 뭘 가진 접근을 가진 같은 과학적인 데이터의 접근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 네, 정하는데 다른 지침을 정하는 거죠. 근데 그 지침은 조언하지 않죠. 치료를 뭐에 대해서는 네, 완만한 그 혈압의 상승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같은 증상을 가진 사람들이 네, 동요되어지지 않겠죠. 뭐하도록 약을 먹도록 다른 그룹의 전문가들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지. 상당히 뭐에 대해서 무엇이 최고의 의료 행위인지에 대해서 맞아요?